뚜렷한 전조 증상도 별로 없고 난공불락의 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암인 건가요? 이 담도암이. 우리가 담도암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. 주요 암의 발생 순위를 보게 되면 담도암은 9위로 전체 암의 2.7%. 다른 암에 비해서 발생률이 높지 않아서 큰 관심을 못 받는 편이고요. 잘 몰랐어요. 네. 그렇지만 치명률은 높아서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5년 생존율이 28.9%, 30%가 되지 않습니다. 발생률은 2위고 네네. 사망률은 1위고 네네네. 그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담도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담도 세포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담도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. 간내 담도에 돌이 생겼을 때 그쪽에 이제 만성 염증이 생기거든요. 그런 것들이 이제 간내 담도암을 유발할 수가 있고 민물고기를 날로 먹어서 주로 발생하는 건데요. 그러면 이 간흡충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담도에 머물게 되고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담도암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과거 기록을 보면 낙동강 유역의 주변으로 해서 담도암 발생률이 높았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. 민물고기 식습관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날로 먹는 원인이 됐네요. 근데 요즘은 이런 기생충을 잘 저희가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시던스는 이런 발생률은 많이 낮은 편입니다.